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힘입어 3월 수출 물량이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수출 금액도 작년 동월 대비 0.4% 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낮고 인건 비율은 가장 높아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 반면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 격차가 벌어지며 인구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힘입어 3월 수출 물량이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무역지수 및 교육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무역지수 및 교육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는데요.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대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수출이 전체 수출 물량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3월 수출 금액도 작년 동월 대비 0.4% 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낮고 인건 비율은 가장 높아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개발 전문업체인 지속성장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964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매출의 95.8% 수준이고 2013년과 2014년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43조 6,309억 원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대 기업의 인건비 규모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68조 1,528억 원을 기록하며 최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 ETF 등의 보유 규모가 469조 원 수준으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증권업계에선 희망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 593조 원이던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데다 주가까지 급락하며 보유 중인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올해 1월 말 582조 원, 2월 말 545조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76조 원 급감하며 500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과 ETF, ETN 등의 보유 규모는 468조 7,390억 원. 이는 2016년 8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주식 보유액이 444조 5,560억 원, 코스닥 주식 보유액이 21조 6,770억 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ETF와 ETN 등이 2조 5,060억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외국인의 귀환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에 따라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외인의 순매도액이 점차 줄며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와 유가 안정,
환율 등이 외국인 순매수 전환 조건으로 꼽힙니다. 4월 말부터 미국은 주별로 그리고 유럽은 국가별로 점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안양, 의왕 등 경기 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4,3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월 518건에서 233건으로 60% 정도 감소했고, 강동구는 59%, 용산과 영등포도 58% 이상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3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총 16,408건으로 전달보다 48.7% 감소했습니다. 특히 풍선 효과가 극심했던 수용성을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된 의왕과 안양시의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더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과 세제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수도권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보다는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게 그 이유는 지난 3월 그 시점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대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전문가 151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향후 1, 2년간 집값이 급락한 뒤 점진적 회복세로 돌아서는 이른바 U자형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올해까지 집값이 하락한 뒤에 내년부터는 V자형 반등을 예상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냐라는 부분에 관심이 모인 건데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부동산 전문가 절반가량이 U자형 침체를 전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번 달 13일부터 20일까지 주택사업자와 시장 전문가 151명에게 물어본 결과인데요. U자형 침체는 앞으로 1, 2년간 집값이 하락한 뒤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이외에 부동산 전문가 약 20%는 3년에서 5년 이상 침체가 지속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30%가량은 올해 말까지 단기적으로 급락한 뒤 내년부터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만큼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본 건데요. 두산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이 과거 두 번의 위기 중 어떤 위기와 유사한 양상을 띨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여파를 남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자형 침체는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해주셨고요. 지금 V자형, I자형, L자형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네, U자형 다음으로 많이 나온 전망이 V자형 침체인데요. V자형 침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측이 맞다면 올해 말까지 집값이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상승 반전할 겁니다. 이외에도 L자형과 I자형이 있습니다. 두 전망은 V자나 U자형보다 비관적인 전망인데요. L자형은 올해 말까지 급락 후 향후 3년에서 5년간 침체가 계속된다는 의견이고요. I자형은 향후 2년에서 3년간 하락 후 인구 요인에 의해 장기 침체로 접어든다는 의견입니다. 네, 주산현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금융위기 때와 같은 U자형 침체를 경고한 겁니다. 앞선 두 번의 위기 때 주택시장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예. V자형 침체에 가까운데요.
외환위기 당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년간 전국적으로 18% 급락했습니다. 이후 종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위기 이후 5년간 9%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서울만 놓고 비교해보면요. 외환위기 직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고점은 1997년 10월이었습니다. 그 후 가격이 하락하며 98년 11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고점을 다시 회복한 시점은 2001년 2월입니다. 1년 1개월 동안 하락한 뒤 회복하는데 2년 3개월이 걸린 겁니다. 하락폭은 마이너스 18.2%가량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9.1% 수준으로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하락폭이 적은데요. 하지만 기간은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금융위기 직전 고점은 2008년 9월이었는데요. 그 뒤 저점을 찍은 게 2013년 9월입니다. 고점을 다시 회복한 시점은 2016년 7월이니까요. 약 5년간 하락했고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린 겁니다. 과거사를 좀 살펴보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된다라고 전망한 것 같아요. 분석한 이유는 뭡니까? 네, 주사하녀는 이번 위기가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여파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대응이 없으면 시장 상황이 얼마든지 최악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코로나발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번 위기가 실물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점차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시작돼서 실물시장의 위기가 전이되는 양상이었고 금융구조가 개선되면서 실물위기도 신속히 수습되는 양상이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해외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침체 국면을 막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기다리면 우리 경제의 악영향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건설산업연구원은 어제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 경기 파급 효과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 위기가 고용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사스 사태처럼 주택 거래량이 3% 정도 감소하면 민간 소비 지출 감소액은 5,150억 원가량 될 거라는 거고요. 이때 고용은 16,000여 명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거래량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19.8%가량 떨어지면 민간 소비 지출의 실질 금액은 3조 2천억 원이 줄어들고 고용도 10만여 명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있다고 조언하던가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장 전문가와 주택사업자들 중 50%가량은 현재 주택시장 규제가 시장경제 기본 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 규제 완화였습니다. 세제 및 거래 규제 완화, 가격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주사녀는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수십 차례에 걸친 더듬기식 활성화 대책보다는 모든 정책 수단을 망라한 뒤 두 차례에 나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중 우선 1단계 대책을 내놓고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보고서를 내면서 금융과 세제 정책을 통해 수요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LTV를 확대하고 채무를 단기적으로 유예해주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의 개발계획 조기 추진 및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의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사고 발생률 제로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7년간 1조여 원을 투입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완전 자율주행의 기반을 닦고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오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의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 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 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며 위축됐던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기대감이 생기고 있죠. 특히 5월 연휴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연휴를 앞두고 여행 소비가 증가하면서 항공과 숙박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들어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고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등 역시 각각 17%, 3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축됐던 유통 소비에 대한 반등도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각각 53%, 21% 주가가 급등했고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도 23%에서 39%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화장품 업종의 상승도 주목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될 K-뷰티페어와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움츠러들었던 문화생활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CJCGV와 J콘텐트리, 쇼박스 등의 주가도 이달 들어 평균 36%가량 상승했습니다. 미국 9.11 테러와 사스, 신종플루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던 과거 대부분 사례 당시 보복성 소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보복성 소비가 경기 반등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카드사들의 1분기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절감에 리스크 관리를 하며 1분기를 견딘 건데요. 3월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2분기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그룹 카드사의 1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침체에도 실적 선방에 성공했습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1,2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리스 부문 수익이 같은 기간 47.2%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KB국민카드도 순이익이 5.3% 증가한 8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수수료 이익이 33.7% 늘어나는 등 수익 다각화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카드도 순이익이 112% 대폭 늘어난 510억 원을 나타냈고 하나카드 역시 순이익이 66.1% 증가한 3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대 금융지주 카드사들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분기부터 타격이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3월 카드 승인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내림폭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고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 격차가 벌어지며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2,854명으로 1년 전보다 2,919명 줄었습니다. 2월 기준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 수치입니다. 반면 2월 사망자 수는 25,419명으로 1년 전보다 2,492명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키트를 일본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부 세종총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현재로선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괄 반장은 방역 물품 해외 지원 수출과 관련해 국내 공급 여력과 지원 대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KT가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를 임직원에게 판매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체를 지원합니다.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는 최근 온라인 개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채소 10종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세트입니다.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는 28일과 29일 KT 광화문 사옥 봉터에서 천여 개가 판매되고 5월 6일부터 10일간 사내 복지몰을 통해 5천 개를 추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KT는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외에도 사랑 나눈 도시락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는 센 라이브 포럼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을 열었습니다. 2시간여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생중계되며 새 혁신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는 오늘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라이브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언택트 실시간 생중계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은 유럽 최고석학 자크 아탈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와 전망에 미치는 영향 기조연설과 2020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떠오르는 구독경제, 신시장을 잡아라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경제TV,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TV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여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강창희 트러스트 펀드 대표와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자크 아탈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 북한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와 연관이 깊다 보니까 당시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직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예, 제가 그 당시에 의미했던 거는요, 세계가 북한을 그냥 이대로 놔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핵무장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포럼 주제와 발맞춰 이번 행사는 언론사 최초로 오프라인이 아닌 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포럼을 택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기존 오프라인 강연이 갖고 있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직접 포럼에 참여해 새 혁신 포럼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영상으로 이런 그 뭐랄까 강의도 하고 질문 질의응답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간단하게 세계적인 석학도 모시고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식의 방법이 많이 그 좀 유행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친숙해요.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네, 그 아탈리 회장.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예보 김단비입니다. 며칠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대구, 경북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밤사이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강릉 13도, 대구 8도에서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1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인천과 청주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17도, 청주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로 온화하겠고요. 울진의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8도, 부산 1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광주 24도, 부산 21도로 오늘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은 점점 더 포근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